한때 잘 나가던 상권들이 침체 늪에 빠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변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권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최근 포항에서는 재기를 다짐하며 상권 회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양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해도동의 한 가게입니다. 외식업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생 부분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받습니다.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전문가들의 눈엔 하나하나가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소분 일자하고 뭐 보관 일자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만든 거. 그거 이제 붙여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가게는 컨설팅 후에 주방 환경은 물론 천장과 창고의 냄새 원인을 제거할 수 있었고 손님들을 위한 공간도 더 늘었습니다. 그 다락에서 사실 곰팡이 냄새가 좀 나고 그랬는데 방 안에 손님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요번 이거 다락에 끄징 다 청소를 해주고 내가 조금 더 청소를 열심히 하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일대 식당들은 이런 방식의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안심 식당에도 잇따라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항의 또 다른 상권도 상인들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돋보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은 앞다퉈서 새단장하고 골목을 상징하는 기념품도 제작하면서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스스로 바꿔보자는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카페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의 이미지가 첫 번째 좋아졌습니다. 아, 여기는 해보는 대로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은 절대로 발전될 수 없어요. 때마침 포항시도 주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주민 역량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도시 재생을 외식업소가 먼저 실천하자. 그러면서 역량 교육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실천하면은 반드시 좋은 거리가 형성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창 활기가 넘치던 상권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은 상권 구성원들의 의지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HCN 뉴스 양정은입니다.